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모든 역사를 독립운동의 역사를 현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현재 진행 중인 역사니까. 지금 우리는 독립이 안 됐어요. 단지 일본의 강점에서 풀려났는데 그 풀려난 것도 독립을 지향했던 그 독립을 향해서 싸웠던 그 수많은 우리 민족의 지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미국 놈들 원자폭탄으로 퐁 이러고 된 거야. 광복군의 서안에서 서안문 서안 그 밖에서 미국이 한국에다가 일본 항복을 전제로 두고 일본 상륙을 한국의 상륙을 전제로 해서 OSS 훈련을 시켰어요. OSS 훈련을 시켰어요. 상륙 군대를 광복군 중에서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죠. 미국 군대하고 같이 그 OSS 훈련을 시키는데 뽕 원자폭탄 소식이 들리니까 미국 놈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맥주를 터뜨리고 야 이제 우리 살았다. 그런데 광복군들 우리 독립군들은 다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동치할 우리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상실했구나.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8.15 항복을 했는데 우리 독립군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 말이야. 에? 당당하게 그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처절하게 해외에서 그렇게 싸웠는데 일본하고 일본 군대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드골이 입성하듯이 쫙 군대가 입성을 했어야지. 그런데 병신이 된 거 하루아침에.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더러운 정치 싸움만 남은 거야. 알겠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 놈들하고 싸운 우리 한국인들은 크게 말해서 세파가 있다고. 이 만주 연해주 지역 전체 포괄하는 이쪽에서 싸운 사람들 이것이 주로 여기서 싸운 사람들의 부대가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거라고. 동북항일연군 알겠어? 동베이. 항일을 위한 연합전선이다 그래서 연군이란 말이야. 동북항일연군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있었고 여기에는 말이야 이쪽의 화북지역에 소위 말해서 산시 여기에 연안이라는 곳에 예난 연안이라는 곳에 누가 왔어? 모택동이가 뭐랬지? 롱마치 장정을 해가지고 팔로군 본부를 여기 세웠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팔로군 활약을 했는데 이 모택동의 팔로군 활약에 바로 전위 부대가 한국의 조선 의용군이라는 게 있다고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 동북항일연군의 주력 부대도 한국인 부대고 여기에 뭐냐면 연안 여기에 그 팔로군의 가장 전위 부대가 바로 조선 의용대였다고 말이야. 그리고 이쪽 강남에는 뭐가 있었어? 바로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경까지 오는 상해 임시정부 이 팀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속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광복군이라는 게 창설이 된다고 말해. 광복군. 그러니까 광복군 여기 뭐죠? 조선 의용군 동부항일연군 이렇게 세 거대 파가 있는데 자 봐. 여기서 이쪽 광복군이라 여기서 중국의 실정이 뭐야? 중국의 실정이 중국은 이 일본의 침공을 두고 누구하고 싸워. 그거에 전력을 해서 일본 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야? 장개석이가 누구하고 싸웠어? 모택동하고 싸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전이 국공 내전이 심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모택동 입장에서는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빨리 항일 연합전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모택동이가 설득력이 있어 없어? 설득력 있죠. 당연히 마 왜 우리가 서로 싸우고 저기 하냐. 빨리 하자. 그러면 항일 연합전선을 국공합작을 해서 하면은 뭐야
국민당 정부가 뭐야? 국민군이 공산군을 갖다가 죽이질 못하죠. 그거 싸우질 못하죠. 그러면서 모택동은 시간을 벌 수 있잖아. 그래서 모택동은 뭐냐면 항일전선을 고집하면서 국공합장을 계속 해나, 하자고 주장한다 말해서 주울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는데 굉장히 아주 그 현명하게 국공합장을 했는데 해가지고 말기에는 1945년까지 그런 국공합작 시기로 갔는데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어? 여기에 막 1945년 8월 15일 날 만약에 중국이 통일된 상태에서 일본이 항복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리겠어 안 갈리겠어?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릴 리 없습니다. 이해가 가? 어? 1945년 8월 15일 날 중국이 통일된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다면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싸우는 바람에 그러니까 여기가 1945년 8월 15일부터 여기서는 뭘로 들어가? 국공 내전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거대한 내전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알겠지? 내전 상태로 들어가니까 이 내전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불가불 뭐야? 내전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 없어? 내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벌써 여기서 말이야 국공합작이 이루어질 때는 광복군하고도 조선의용군하고도 합작이 돼요. 그런데 같은 독립투사라고 할지라도 모택동한테 모택동 덕택을 입었던 사람하고 장계석 덕을 받던 사람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죠. 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열이 생긴다는 것이 여기에서의 비극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를 갖다가 아이러니컬에도 점령을 한 거는 중국이 이거를 갖다가 통일적으로 뭔가 관리를 해줬었는데 중국이 서로 싸우고 그지랄 중이니까 여기를 먹은 건 누가 먹었어? 소련하고 미국이 갈라먹고 소련에 있던 김일성이라는 33살에 도실도실한 소련 장교 하나 데려서 집어넣어버리고 미국에